외국인들이 버스에서 내리더니 남산 서울타워로 향합니다. 전망대에 오르기 전 한복 입어보기 체험에 나섭니다.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 입고 조선 왕실을 재현한 세트에서 사진을 남깁니다. But this is the first time I'm having the 한복 trying sections here. But usually just come here, you know, have a lock upstairs. Yeah, have a coffee, but never try this one first time. 이들은 서울시 초청으로 방문한 해외 여행사 관계자들. 서울 관광 상품을 만들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주역들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한 이번 펜토에는 10개 나라, 13개 해외여행사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한류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 발달된 IT 관광 콘텐츠를 체험합니다. 이들의 첫 방문지는 상암동 MBC 월드. 한류 드라마와 K-POP 콘텐츠를 관람하고 가상현실 VR 체험도 즐깁니다. 남은 일정에선 서울로 7017과 롯데 월드타워 등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서울 관광을 함께 발전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합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투어 상품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그리고 손님에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명소를 일정에 넣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펜토에는 최근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와 몽골의 여행사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Today Korea is very much dynamic and changing. There is a variety of the choice in Seoul, not only medical, educational or food tour, but also digital tour and learning about the dissimilarities between our culture and Korean culture. 서울시는 지난해 일본 동남아 여행사들과 100개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해 관광객 2만 5천여 명을 새로 유치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는 게 과제인데 현지 업계의 움직임은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서울시는 중국 여행사들이 여전히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차분히 현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